뉴욕 한인회는 내년 1월부터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90년 넘게 방치된 애국지사의 묘역이 독립운동 사적지로 조성됩니다. 대규모 인터넷 마비를 초래했던 해킹 공격은 3월 인터넷을 이용한 해킹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에서 수십만 달러의 세금 탈루를 시도한 담배 밀매업자들이 검거됐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기표선에 셀카 촬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공사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한인회 측은 한인회관 6층 강당 자리를 개조해 다양한 전시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며 내년 1월 13일 갈라를 통해 관련 모금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1월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본격적인 건립에 들어갑니다.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지난주 2016년 세계 한인회장대회 방문 보고 기자회견에서 대회를 계기로 실추됐던 뉴욕 한인회의 위상을 회복했다고 자평하며 뉴욕 한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실추되었던 우리 뉴욕 한인회의 위상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인 박물관 건립에 대한 본국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고 또 그거로 인해서 모든 500여 명의 회장님들로부터 또 지지 또 박수도 받았습니다. 또 김민선 뉴욕 한인회장은 내년 1월 13일 미주 한인의 밤 갈라를 통한 모금 계획도 전했습니다. 이번에 그 저희들의 미주 한인의 밤 그 갈라는 주제가 우리 한인 박물관 건립 펀드레이징입니다. 박물관의 이름은 뮤지엄 오브 코리안 아메리칸 헤리티지의 앞자를 따 목화라고 정해졌으며 뉴욕 한인회관 6층 강당 자리에 설치됩니다. 박물관은 이민관, 전쟁관, 독립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요절 홍보관 등 다양한 전시관이 설치됩니다. 소요되는 총 예산은 약 150만 달러로 50만 달러는 한인사회 모금, 50만 달러는 한국 정부 지원, 나머지는 뉴욕시 정부의 매칭 펀드 등을 통해 채울 예정입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의 한 공동묘지엔 90년이 넘도록 방치된 애국지사들의 묘가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뉴욕 한인교회에서 이곳을 널리 알리고 독립운동 사적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 퀸즈 메스페스의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 수천여 개의 비석 중 한글이 눈에 띕니다. 대한인 황기환.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돼 조선 독립을 주장했던 애국지사입니다. 이미 8년 전 묘지가 발견돼 한국 정부가 본국으로 송환하려고 했지만 방법과 비용 등 실무적인 문제로 아직까지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 안장된 또 다른 독립운동가 염세우 지사의 묘를 발견했던 뉴욕 한인교회 장철우 은퇴 목사는 그날의 기억을 나눴습니다. 1923년도에 마운트 올리벳에 묻혔다. 이런 기록을 발견했어요. 여기서 한 시간 반을 찾았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황기한 씨 무덤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30분 후에 제가 염세우 씨 무덤을 찾았고. 황기환 염세우 지사가 말년에 출석했던 뉴욕 한인교회 교우들이 묘지 일대를 사적지화하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기념하는 아니면 뭐 성역하는 이런 작업을 해서 우리 그 조선인, 대한인 우리 선인들이 여기 묻혀 있는 걸 우리가 알려야 될 생각이 있고요. 또 뉴욕 한인교회는 황기환, 염세우 두 지사의 기념관을 개보수 중인 교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교회 조사에 따르면 두 애국지사 외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30여 명의 한인들이 묘지에 안장돼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언론사뿐 아니라 트위터, 넷플릭스 등의 주요 사이트를 한동안 마비시켰던 해킹 공격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기계 디지털화로 불리는 사물 인터넷을 이용한 해킹이었는데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테러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발생한 대규모 인터넷 마비 현상의 원인은 기계 디지털화로 불리는 3월 인터넷을 이용한 해킹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3월 인터넷이란 인터넷 공유기, CCTV,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 가전제품 등에 내장된 센서와 통신 장비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첨단 기술로 최근 활용 분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에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2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IT 기업 D는 세 차례에 걸쳐 디도스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위터, 뉴욕타임스, 페이팔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커머스, 언론사 등 1200여 개 웹사이트가 한때 접속이 마비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테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상대적으로 보안이 허술한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공격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기기를 통한 대규모 해킹 공격 위협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등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2월 23일 이민 수수료가 대폭 인상됩니다. 6년 만인데요. 이민 신청서 접수가 늘면서 인력 충원에 따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1일 연방관보에 시민권 신청을 포함한 각종 이민 관련 수수료를 7에서 258%까지 대거 인상하는 계획안을 공고하고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지난 5월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백악관 예산관리국으로부터 최종 승인돼 유예 기간을 지난 후 시행되는 것입니다. 우선 취업비자 청원서 I-129는 현행 325달러에서 460달러로 42%가 인상됩니다. 특히 투자이민 신청서 I-516은 현 1,500달러에서 3,675달러로 무려 145%나 올랐고 입국 불허 사유 면제 신청서인 I-690도 258%가 올라 200달러에서 715달러로 오르게 됩니다. 사전 여행 허가 신청서 I-131은 360달러에서 575달러로 60%, 시민권 신청서 N400은 현 595달러에서 640달러로 8%가 인상됩니다. 투자이민 경제특구 프로그램 신청의 경우에는 6,230달러의 수수료가 17,795달러로 올랐습니다. 신청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USCIS는 현행 수수료는 USCIS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가 없어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수십만 달러의 세금 탈루를 시도한 담배 밀매업자들이 퀸즈와 브롱스에서 잇따라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뉴욕주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담배 수천 갑을 몰래 들여와 불법 유통 판매했습니다. 20일 퀸즈 검찰에 따르면 플러싱 167 스트리트에 거주하는 중국계 바우치 행장은 3,000갑 이상의 탈세 담배를 창고에 몰래 쌓아놓고 이를 불법 유통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장은 지난 17일 베이사이드 벨 블루바드 인근에서 차량에 22박스의 담배를 실던 도중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사 결과 당시 장의 토요타 차량에서는 총 1,047갑의 탈세 담배가 발견됐습니다. 장은 25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탈루했을 것으로 검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어 브롱스에서도 담뱃세가 비교적 싼 버지니아주에서 담배를 대량 들여와 불법 판매해 시세 차익을 노린 한 밀매업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20일 조세 재정국에 따르면 브롱스에 거주하는 압둘라 A. 알사이디는 주택 창고에 탈세 담배 481갑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알사이디는 버지니아주의 담배에 뉴욕주 세금 스탬프를 붙여 재포장한 뒤 불법 판매해온 혐의입니다. 17일과 20일 각각 열린 인정심문에서 장과 알사이디는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들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7년의 실형이 각각 선고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새 주지사가 임기를 시작하는 2018년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스위니 주 상원 의장은 새 주지사가 임기를 시작하는 2018년쯤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구입이나 소지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허용되면 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최초로 주 상원에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는 스쿠타리 의원도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콜로라도주에서는 2만 9천 개의 직업이 창출됐고 1억 3,500만 달러의 세수 증가 등 경제 활성화 효과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뉴저지주는 지난 2014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주의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오락용 마리화나 소지는 금지돼 있습니다. 의료용 마리화나 구입은 허용됐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도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차기 주지사로 유력한 필 머피 민주당 주지사 후보는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지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저지주 의회가 기표선에 셀카 촬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부터 시행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지 무케르치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와 자신의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안은 최근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이후 하원 전체 투표에 붙여졌습니다. 무케르치 하원 의원은 투표 참여 행위에 대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셀카를 찍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이 11월 8일부터 법안이 시행에 들어갈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동일 법안이 뉴저지 상원의회에 발의조차 되지 않은 데다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법안을 승인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햄프셔주에서는 기표소 셀카가 투표자 개인의 자유라며 이를 금지하는 주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달 기표소 셀카 금지법을 없앴습니다. 할로윈 특수를 노리는 기업들이 관련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미국도 안전 불감증에 물들고 있는 건 아닌지 안심할 수가 없는데요. 타겟이 할로윈 야광 스티커 6종 모두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타겟은 21일 자사 출시 제품 LED 젤 클링의 6종 모두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벽면 장식용 야광 스티커입니다. 이 문제 야광 스티커는 초록색과 분홍색 해골 모양, 보라색 거미, 그리고 검정색 고양이와 주황색 호박 모양 등으로 스티커를 누르면 빛이 납니다. 리콜 사유는 스티커의 크기가 너무 작아 어린이가 삼키기 쉽고 스티커를 분리할 경우 야광 물질이 새어나와 화학 제품이 어린이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강한 냄새는 심하면 어린이가 질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티커 가격은 한 개당 $1입니다. 해당 제품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전국 타겟 매장에 이미 유통된 상태로 현재 12,700개가 팔린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최근 광대 모습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폭행을 가하는 광대가 저녁에 퍼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할로윈에는 더 큰 범죄로 이어질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몇몇 학교에서는 광대 복장을 금지시켰습니다. 맥도날드도 자사의 광대 캐릭터 로널드 맥도날드를 대중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일대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오늘 오후 1시쯤 샌페르난도 밸리와 실마 지역에 위치한 12,600블락 맥클레이 스트릿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산불은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후 45분 만에 진화됐지만 인근 엘카리소 골프 코스에서 남동쪽 방향으로 12에이커의 면적이 불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다행히 건물이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스 헐리우드 지역에서 한 남성이 한 살 된 자신의 딸을 2층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오늘 오후 노스 헐리은 13100 베노웬 스트릿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한 살 된 딸을 2층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뒤 숨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집에 불을 지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2층에서 뛰어내렸지만 건물 주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경찰은 용의자의 이번 범행이 마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딸을 숨지게 한 용의자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자유는 어디까지가 자유일까요? 승리를 자축한 호주인의 행위가 너무 지나쳐 논란인데요. 결국 호주 정부가 사과하는 일까지 불러오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일 말레이시아 세팡에서 열린 F1 자동차 경주대회. 호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며 축배를 들자 흥분한 호주 관람객들이 뒤따라 신발에 맥주를 부어 들이켭니다. 말레이시아 국기가 그려진 수영복 팬티만 걸친 채 환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며 세미 누드쇼까지 벌입니다. Over the top or being aggressive or anything like that. You can tell they were just having a really good time. It sucks that these guys were just having a good time and celebrating with everyone there. 하지만 현장을 목격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이 신체 노출에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어긴 데다 신성한 말레이시아 국기를 엉덩이에 두르는 상상하기 힘든 추태를 부렸다는 겁니다. You come to another person's, you come to our country, you have to respect our rules, how we see things and everything. 당시 모욕감을 느낀 현지인이 이들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하자 말레이시아 전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신문들의 일면이 호주인들의 알몸 추태로 도배됐고 시민들은 경찰청으로 몰려들어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소속 직원까지 국기 팬티를 입었던 사실이 드러나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호주 외무장관도 서둘러 이들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There's no excuse in saying, "Oh, this is just, you know, Aussie behaviour. This is just a prank that would be seen as a minor matter in Australia." 결국 무리를 빚은 호주인들은 국기 모독과 외설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지만 고의성이 없었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석방돼 호주로 돌아갔습니다. We would like to urge all Australians travelling overseas in the future to be very aware of the cultural differences and sensitivities that exist in other nations. 말레이시아에서는 작년에도 키나발루산 정상에 오른 외국인들이 알몸 추태를 부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기념일합시고 알몸이나 속옷 차림으로 사진을 찍은 것은 물론 도변까지 본 겁니다. 영혼의 안식처로 불리는 신성한 산을 더럽히고 산신령을 노하게 만들어 닷새 뒤 발생한 대지진까지 촉발시켰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Something that is totally abhorrent and totally unacceptable to be done on a sacred mountain.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경고를 다시 한번 새겨볼 일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AT&T가 타임워너와의 인수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인수 합병이 최종 성사되면 유통과 콘텐츠를 모두 갖춘 통신, 미디어,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됩니다. AT&T 회장은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산업에 새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두 회사의 완벽한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업계의 지형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인수 합병은 내년 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자 버라이즌은 다른 옵션을 추진 중입니다. 2017년 3월 퀸즈 베이사이드 벨 블루바드에서 노던 블루바드 서쪽 방면으로 진입하는 사거리에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이곳은 현재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만 서쪽 방면에는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좌회전하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험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은행이 처음으로 한국 국적자만을 대상으로 직원을 모집합니다. 세계은행은 임직원의 출신 국가별 다양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특정 국가 출신자의 한정에 직원을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과 재무 회계 등 업무를 담당할 한국인 직원 9명을 채용하는 이번 모집 마감일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근무지는 워싱턴 DC, 오스트리아, 빈, 싱가폴 등 직무별로 다양합니다. 스웨덴 할리먼은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 뒤 팝가수 밥 딜런의 매니저와 통화했지만 밥 딜런은 자고 있다는 대답과 함께 통화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 딜런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문학상을 거부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할리먼은 딜런과 연락을 포기했다며 시상식에 안 와도 좋다고 밝혔습니다. 노벨상 115년 역사상 문학상을 스스로 포기한 건 1964년 사르트르가 유일합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의료보험에 대한 것은 이제 예외가 되었습니다. 매년 개인 세금 보고를 하실 때에 의료보험에 대한 그 가입 증서가 없으면 벌금을 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은 아니지만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료로 보호하는 메디케이드도 보험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미국의 의료보험은 크게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어포더블 케어 액트, 즉 오바마 케어, 그리고 일반 상업보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매지, MAGI, 매지와 난매지로 구분이 됩니다. 매지에 속하는 그룹은 임산부, 19세 이하의 영아 및 아동, 19세부터 64세에 이르는 소득이 매우 제한된 분들, 그런 또한 장애가 있지만 메디케어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난매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대개 65세 이상으로 SSI 수령자, 메디케어 세이빙스 프로그램에 가입돼 해당되는 분들, 메디케이드 캔서 치료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 메디케이드 바이인에 해당되는 분들, 포스터 케어에서 21세 이하, 또 포스터 케어는 떠났지만 혼자 살고 있는 26세 이하 등 65세 이하라도 난매지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지와 난매지의 차이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수입과 자산의 한도액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에서 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그 기준을 만들어주고 각 주마다 그 재산과 수입의 한계를 조정해서 결정을 합니다.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의료보험으로 제공하는 공적 의료보험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한 65세 이상 주민들에게 주어집니다. 65세 이상이 이제만은 본인이 사적인 보험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65세 되었을 때 메디케어 수령을 연장해서 지금 안 받고 연장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사적 보험을 쓰다가 이제는 그 은퇴하실 때 사적 보험을 포기할 때 메디케어 혜택을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페널티가 적용돼서 파트 B 프리미엄이 증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하라도 장애가 있거나 일부 특정 질병을 가진 분들에게는 또 다른 나이에 관계없이 혜택을 드립니다.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을 강조하고 예방의학을 통한 의료보험 비용의 절감, 의료보험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의료 수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민 건강 증진의 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있는 의료의 근본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수입이 미 정부 빈곤선의 450%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의 보조금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을 돕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와 더불어 에센셜 플랜, 어린이 보험 등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험들이 또한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등록기관과 갱신기관 등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일반 상업보험은 회사들도 많지만 내용 또한 다양합니다. 회사마다 플랜을 아주 다양화해서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덕터블은 높지만 프리미엄이 적은 저렴한 플랜이 있고 한편 프리미엄은 높지만
의사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플랜, 타주와 해외에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랜, 그런 또한 옵션 등이 매우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와도 상호 연결해서 메디케어 보조로 쓰는 서플리멘탈 프로그램 또는 초이스로 다양한 추가 보험 플랜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서비스를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나 봉사기관에서 가끔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지난 22일 뉴욕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렸고 뉴저지 주민들을 위하여 오는 11월 5일 토요일 11시에 팰리사이드 팍 도서관에서 2017년 건강보험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에 관련된 서비스 내역을 잘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현장에서 서비스를 못 드리는 케이스들은 관련된 전문기관을 리퍼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번 뉴저지 설명회는 KCS 공공보건 리서치에 뉴욕 뉴저지 주정부 공인 내비게이터들께서 주관을 합니다. 문의는 212-463-9685-718-88-88-6-4126이며 예약도 가능합니다. 11월 5일 11시에 시간을 내서서 팰리사이드 박 도서관에 오셔서 보험을 보다 잘 이해하고 벌금도 예방하시고 잘 이해되시면은 모르는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팰리사이드 공공도서관은 257 세컨 스트리트 팰리사이드 박에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지만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